이른 아침, 우리는 또다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청량리역에 도착했어. 오늘 교통수단은 용산에서 춘천까지 운행하는 ITX 청춘열차야.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조금 피곤하기도 하네. 드디어 춘천역 도착. 주말이라 그런지 역 안이 북적북적해. 팜플릿도 꼼꼼히 보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볼까? 춘천하면 닭갈비지. 우리는 춘천에서도 유명하다는 명동 닭갈비 골목에 도착했어. 춘천 명품거리라 불리는 이곳 닭갈비 맛은 어떨까? 여기는 춘천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명동이야. 한류의 시초인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이기도 하지. 서울 명동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다. 서울보다는 작아서 아기자기한 느낌도 들어. 밥상 여행인데 간식도 빼놓을 수가 없지. 맛있는 호두과자랑 땅콩과자로 허기를 채워봤어.
자리를 옮겨 우리는 가을의 향취가 가득한 공지천 유원지로 가봤어. 길가에 떨어진 낙엽도 산책 나온 사람들도 보기 참 좋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색이 정말 예뻐. 까치도 낙엽 구경 왔나 봐. 자리를 옮겨 우리는 김유정역에 도착했어. 춘천은 소설 봄봄의 작가 김유정이 살던 곳이기도 해. 그의 문학성을 높이 사서 역 이름도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 여기는 역 바로 앞에 위치한 김유정 문학촌이야. 이곳은 소설 봄봄과 동백꽃의 실제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지. 저 동상들을 보니까 소설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 문학촌 안에 있는 문학관 안으로 들어가 봤어. 김유정은 1908년 춘천 신뢰의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해. 그는 당시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시대적 배경을 해학적인 요소로 잘 풀어냈다고 평가받고 있어. 하지만 29살의 짧은 생을 산 비운의 작가이기도 하지. 만약 김유정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 나는 고등학교 때 소설만 읽다가 여기 직접 와보니까 감회가 새로워. 여기는 김유정 생가야. 지금 건물은 옛날 건물을 다시 재건한 거고 현재는 김유정 문학촌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문학촌 안을 다 둘러봤으니 이제 춘천의 두 번째 먹거리를 먹어보자. 비빔이니까 비빌 때 뻑뻑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동치미 육수 연하게 한 거예요. 나 막걸리 처음 먹어봐. 진짜? 응. 족발 먹을 때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는데? 아 족발을 잘 안 먹어서 그런지. 면발이 안 굵은 거. 얇은 면발. 이런 거는 계란부터. 뭔지 알아? 먹었을 때 위에 벽을 하나 만들어 소화를 잘 해주거든요. 계란 먼저.
이거를 더 좋아해. 난 이걸 처음 먹어. 2층이 어떤가? 2층이 어떤가? 그냥 전. 이거 반지점 먹는 기분이긴 한데? 어, 그런 생각이 다 그렇게 했대? 쫄깃쫄깃. 와, 면밀히 진짜 쫄깃쫄깃. 마지막이라 잡아주셨어. 우리의 밥상 여행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야. 처음 전주 갔던 거 기억나? 그때만 해도 굉장히 더워서 고생했는데 벌써 추운 겨울이 됐어. 우리의 첫 밥상이었던 비빔밥. 개인적으로 우리 밥상 중에 가장 맛있었던 콩나물 국밥.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피순대까지. 정말 다 맛있었어. 역시 전라도다운 푸짐한 밥상이었지. 또 과거로 돌아간 듯했던 전주의 거리와 한옥마을도 기억나. 두 번째 여행지였던 강화도는 수학여행 이후 오랜만에 가본 곳이었어. 국물시장에서 먹었던 밴댕이 회, 돌이켜보니 유일한 해산물 음식이었네. 맞아, 뭐든 맛있게 먹는 예진이 모습을 또 언제 보려나. 적국갈비라는 생소한 음식도 먹었었지. 너도 나 못지않게 잘 먹었다는 걸 기억하며 언제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여행지였던 춘천. 정말 허기진 것도 모르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바쁜 와중에도 세 번의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음식도 많이 먹고 새로운